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네. 과연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 치과의 서랍을 열어보면은 아, 네. 들어있습니다. 아,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정말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치과계에 정말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연세국대 치과의 치주과 전문의이신 박정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네. 박정철 원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임플란트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네. 국제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임플란트를 개발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신 초기 앙드레 슈레더 교수님의 이름을 딴 앙드레 슈레더 어워드라고 하는 거고요. 와.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좋은 연구를 한 연구자들에게 이제 주는 상인데 동양인 예. 최초로 제가 받은 야.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국제 임플란트 학회에서도 한국 펠로우로 선정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ITI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임플란트 학술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38분의 교수님과 원장님들을 선발해서 가장 임플란트를 잘 하고 또 잘 이해했고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펠로우라는 직함을 주고 있는데 영광스럽게 거기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TV에 대단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 네. 자,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해도 네. 저도 그렇지만 해도 이제 어금니에 음식이 낀 게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잇몸을 망가뜨리고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이거 흔들리게 되고 네. 결국에 가서는 임플란트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박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뭐 네. 어금니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앞니도 네.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네. 칫솔질만 잘 하시고 네. 구강 관리만 잘 하시면 치과 올 일 없습니다. 오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진 않고요. 특히 이제 어금니 쪽은 음식물을 네. 꼈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빼지 못하시면은 네. 충치도 생기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령대가 증가하면은 잇몸병의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치아도 빼야 되고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임플란트 또 빼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아이고.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네. 단돈 네. 1,000원에 단돈 1,000원대에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야, 이거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단돈 1,000원대에 우리의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네. 궁금한데요. 자, 일단 뭔가요? 바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바로 설명이 필요 없고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처음 보는 건데. 네. 네. 이름하여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 첨단 건데요. 첨단 칫솔. 네. 기존의 칫솔을 살짝 비교해 보시면은 네. 크기가 상당히 작고 그러네요. 그리고 솔의 느낌이 네. 상당히 부드럽지 않고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네. 흔히 저희가 첨단 칫솔 그러면은 네. 환자분들이 디지털 뭐 최첨 첨단. 네, 최첨단 칫솔인가라고 하는데 네. 이 뾰족할 첨 끝단 그래서 끝이 뾰족한 칫솔이라는 뜻으로 첨단 칫솔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아주 효과가 되게 좋아서 네. 어금니 뒤쪽 깊은 쪽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칫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네네. 보니까 이거는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뭐 흔히 요즘 많이 가시는 마트라든지 네. 인터넷 검색 그리고 뭐 다이소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정말 1,000원에 그냥 집으시면 되는 뭐 그런 부담 없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야, 요거 진짜 너무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인 칫솔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위에 씹는 면은 누구나 다 잘 닦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잇몸병이 많이 생기는 데가 이 치아 사이사이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큰 머리가 큰 일반 칫솔로 닦으면은 네. 튀어나온 부분만 닦이고 요 사이가 잘 안 닦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안으로 닦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렇게 닦으시는 분은 정말 한 분도 못 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만 잔뜩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첨단 칫솔은 보시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사이사이에 너무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치아랑 잇몸 라인이 또 잘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살짝 밀어넣듯이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어금니 안쪽 이 맨 네. 뒤쪽 부분이 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렇죠. 일반 칫솔로 들어갈 수 없는 각도입니다. 근데 첨단 칫솔은 조심스럽게 기울이면은 아주 편하게 잘 닦을 수가 있으니까 혀 쪽, 뒤쪽
바깥쪽 사이사이 정말 도달하지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인 칫솔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요걸 사용하니까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서 저도 한번 꼭 구매하고 싶은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요거까지 이제 정말 잘했는데 네. 마지막 뭔가 마무리가 좀 아쉽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글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 사용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걸 쓰면은 좀 자극도 되고 또 많이 썼더니 오히려 입이 마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좀 계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 살 때마다 이게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제가 네. 또 한 번 다시 아주 귀한 아이템인데 네. 저렴하게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천연 가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가글. 맞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네. 답은 아주 간단하고요. 네. 집에 주방에 가면은 누구나 쉽게 바로 구하실 수 있는 소금. 소금. 그리고 물입니다. 아, 네. 소금물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소금물을 적절하게 이제 비율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천연 가글이 되고 네. 잇몸병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갖게 네.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면 네. 뭐 소금물 가글이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네. 왜 그런 건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잘 만들어서 잘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잘못 만들어서 잘못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만드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이 소금물 가글이 우리 치아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네. 과연 도움이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 치과의 서랍을 열어보면은 네.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뭔가 주사기에 들어있으니까 대단한 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흔히 저희가 셀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쵸. 그게 결국은 소금물이거든요. 생리식염수. 맞습니다. 네. 수술 후에 창상을 소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소금 자체에 살균, 항균 효과가 있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문으로 다 밝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주어서 네. 염증을 좀 줄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또 삼투압 적용에 의해서 잇몸이 좀 부은 부분들을 좀 붓기를 좀 빼주는 효과도 있고 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 어떤 그 나쁜 세균들의 세포벽을 파괴시킴으로써 세포의 번식까지 좀 줄여주니까 네. 아니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니 거의 그런 정도의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소금물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네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네. 잘 만드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 아마 누구나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자판기 커피 네. 자판기 커피 종이컵 사이즈를 하나 구비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물을 너무 또 차가우면 치아가 시리니까 살짝 미지근한 상온의 물을 좀 넣어주시고 네. 찰랑찰랑 찰 정도 넣으시면 약 150ml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여기에 작은 티스푼으로 소금을 넣어주시고 네. 잘 저어주시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살균 효과가 좋은 1에서 3% 농도의 네.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하루에 한 번 양치질 하시고 난 다음에 가글로 사용하시면은 잇몸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고 네. 물량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판기 커피에서 나오는 그 종이컵 네. 그 다음에 소금 한 티스푼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집에서 맞추기 어렵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좀 다른 방법 없나요? 네. 네,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정말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약국에 가시면은 네. 멸균 생리 식염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1에서 3%까지는 아니지만 네. 0.9%의 농도로 이미 맞추어져 있거든요. 네. 요거를 그냥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네. 약국 가셔서 식염수 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저 사람이 컨택트렌즈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컨택트렌즈 보관용 식염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꼭 0.9% 멸균 생리 식염수를 주세요 라고 하면 큰 통에 있는 걸로 네. 주실 겁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안과용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네네. 그냥 멸균 생리 식염수.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꿀팁 주셨는데 하지만 또 오늘 주신 꿀팁
함께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일단 한 번은 네. 나라에서 또 보험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아, 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면은 네.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스케일링까지 받을 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네.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러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보험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와, 오늘 우리 박찬철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꿀팁들을 방출해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잇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꿀팁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네. 아낌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